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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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임. 친구들 안녕, 제니예요. 오늘 제니가 가지고 온 장난감은 짜란, 플레이모빌이에요. 어린이 병원인데요. 병원에 가서 체크도 하고 이것저것 하는 것 같은데요. 재밌겠죠? 우리 빨리 상자를 열어서 병원놀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그럼 다같이 출발! 고고고! 친구들 또 조립해야 돼요. 진이가 빨리 조립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뽀로로롱 짜란! 친구들 보이나요? 제니는 몰랐어요. 플레이모빌도 레고처럼 열심히 지어야 된다는 거. 장작 2시간에 걸쳐서 지어진 어린이 병원이에요. 너무 예쁘죠, 친구들? 그럼 오늘 병원에서 어떤 일이 생기는지 우리 한번 지켜볼까요? 그럼 다 같이 위요 위요 출발! 이런 싫어, 그게 싫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말을 안 들어서 어떡해. 아프지도 않은데 왜 병원에 가야 돼요? 가기 싫단 말이에요. 아니 꼭 아파야지 병원에 가는 게 아니라 우리 콩콩님 얼마나 많이 컸는지 그리고 아픈 데는 없는지 확인하러 가는 거예요. 싫어 싫어, 또 그러다가 가면은 주사 맞을 거잖아요. 엄마 그냥 저 대신 갔다 오세요. 저를 버리세요. 자꾸 너가 이러면 엄만 진짜 슬프단 말이야. 알았어요, 빨리 갔다 오는 거예요. 알았어, 가자. 어서오세요, 접수하시겠어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 콩콩이요. 잠시만요. 저희 병원에 오신 적 있네요. 네, 오늘 콩콩이 어디 아픈가요? 아픈 건 없고요. 우리 콩콩이 검진하러 왔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러면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콩콩이, 이리 오세요. 네, 몸무게 한번 재볼까? 얼마나 많이 늘었는지 우리 확인 한번 해볼게. 네, 알겠어요. 쭉. 몸무게는 많이 안 늘었구나. 그럼 우리 키도 한번 재볼까? 네, 우리 콩콩이 키도 한번 재볼게. 여기 한번 올라가겠어? 네, 알겠습니다. 뒤에 바짝 서고 쭌쭌쭌 내려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쭌쭌. 그러면 좀 이따가 우리 선생님 오시면은 이야기 듣고 집에 가도 괜찮을 것 같아. 오, 오늘 그럼 주사 안 맞는 거예요? 오늘은 주사를 안 맞아도 될 것 같아. 주사 안 맞아요. 아싸르미야. 콩콩이 너무 재밌구나. 잠깐만 기다려. 김간호사. 네, 콩콩이에요, 선생님. 콩콩이 안녕. 안녕하세요, 선생님. 우리 콩콩이 보자, 차트 좀 갖다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콩콩이 많이 컸구나. 아픈 데도 없고, 몸무게도 적당하고, 키도 많이 크고, 아주 좋아. 오늘은 아픈 데가 없으니까 다음에 또 검진하러 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래, 알겠어. 콩콩이 잘 가. 네, 안녕히 계세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김 간호사, 오늘은 인대 진료를 받으면 안 될 것 같아. 왜? 무슨 일이죠? 오늘 수술이 있잖아. 맞아요. 오늘 수술해야 되니까 수술 준비하고 그리고 환자한테 금식하도록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오늘 컨디션은 괜찮아? 네, 오늘 수술하는 날이야. 선생님이 안 아프게 수술해 줄 테니까 우리 좀 이따가 수술실로 내려가야 된단다, 알았지? 조금 무서워요. 걱정하지 마, 무섭지 않게 선생님께서 잘해 주실 거야. 네, 알겠습니다. 수술하기 전에는 밥을 먹으면 안 돼요. 그렇구나. 저 그런데 화장실은 가도 되나요? 화장실은 갈 수 있으니까 화장실 갔다간 손 깨끗하게 씻어야 돼. 좀 이따가 선생님이 다시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뚝, 뚝뚝. 사람이 없는 것 같네. 화장실 문을 열고. 자, 이제서 물을 봐야 되는데. 손도 깨끗하게 씻고. 자, 비누로 이렇게 해서 쭈쭈쭈쭈. 같이 가서 누워 있어야지. 아기가 깨었구나. 그러면 우유를 먼저 먹여야겠네. 데펴졌나? 우유가 데펴졌는지 확인을 해봐야겠어요. 온도는 적당해. 자, 아가야, 우유 먹을까? 선생님이 우유 먹여줄게요. 자, 쭉쭉쭉. 아우, 잘 먹네. 쭉쭉쭉. 진짜 잘 먹네. 아우, 착하다, 우리 애기. 자, 우유는 다 먹었으니까 아픈 데 없는지 몸무게는 괜찮은지 선생님이 확인을 해봐야겠네.
우리 아기 작은 요렇게 해서 요거를 가지고 나와야겠죠? 몸무게도 적당하구나. 아픈데도 없는 것 같고 열도 없는 것 같아. 우리 아기 목욕하러 가볼까? 자, 여기에 들어가서 물을 틀고 선생님이 깨끗하게 씻어줄게요. 샴푸도 쓰고 바디워시도 쓰고 비숍인데 자, 머리도 예쁘게 빗고 이제 안 아파서 조금 있으면 집에 갈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아기. 아우, 예쁘다, 예쁘다. 자, 이제 다 했으니까 여기에 이제 들어가서 또 한숨 자자. 자, 웃고 선생님이 이불 덮어줄게요. 짠. 선생님은 좀 이따가 다시 올게, 알았지? 아기 잘 자고 있어라. 자, 이불 입으러 가야지. 오늘 수술이 있는 거 알고 있죠, 간호사? 네, 알고 있어요, 선생님. 콩순이 수술이죠? 맞아요. 아주 중요한 수술이니까 실수하면 안 돼요, 알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러면 가서 콩순이 환자 데리고 오겠습니다, 선생님. 알겠어요. 그럼 우리는 가서 수술할 준비를 하지.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콩순아, 우리 이제 수술실로 가야 돼. 선생님, 저 조금 무서워요. 선생님이 안 아프게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자, 가자. 자. 아프지 말고 수술 잘 하고 오렴, 알았지, 공순아? 간호사, 우리 그럼 지금부터 수술 준비하면 되겠고. 가운 부탁해요. 네, 선생님. 모자. 네. 그리고 마스크. 네, 선생님. 수술 준비 다 됐습니다, 선생님. 그럼 지금부터 수술 준비해볼까? 환자는 수술대로 옮겨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옮겼어요, 선생님. 이 정도면 됐을까요? 네, 됐어요. 일단 수술하기 전에 손부터 씻어야겠죠? 자, 환자는 옆에 놔두고 자, 손부터 씻어야겠어. 손을 먼저 깨끗하게. 간호사도. 네, 선생님. 슈. 이제 수술 준비 된 것 같아요, 선생님. 알겠어. 오늘 수술할 환자는 콩순입니다. 자동차 사고로 머리와 다리를 좀 다쳤는데요. 일단 혈액을 수술 준비 시작하죠. 라이트. 네. 찡. 찡. 이 정도 높이면 괜찮을까요, 선생님? 네, 괜찮은 것 같군요. 그리고 링거를 팔에다가 놔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마취제 가져오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 간호사, 메스. 네, 선생님 이미 가지고 계신데요. 알겠어. 핀셋. 그것도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럼 수술 시작해볼까?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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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콩순이가 숨을 쉬지 않습니다. 어떡하지? 빨리 전기 충격기를 써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3, 2, 1. 3, 2, 1. 3, 2, 1. 아우, 다행이에요. 다시 돌아왔어요. 아주 힘든 수술이었지만 성공적으로 끝난 것 같아요. 콩순이를 병실로 옮겨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간호사 수고했어요. 네, 아니에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야, 근데 개구라, 너는 언제 태어날 거야? 나 맨날 이렇게 병문 안 오는 것도 힘들어 죽겠단 말이야. 그래, 아무튼 나는 금방 나갈 거야. 걱정하지 마. 콩순이 오늘 수술했는데 잘하고 왔나 모르겠다. 찡찡찡. 자, 콩순아, 어때? 기분은 좀 괜찮니? 네, 괜찮아요. 교통사고가 크게 나서 많이 다쳤지만 그래도 다행히 선생님이랑 내가 깨끗하게 고쳤단다. 조금만 병원에 있다가 나가면은 다시 친구들이랑 재밌게 놀 수 있을 것 같아.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아니야, 그러면 필요한 게 있으면 선생님을 부르렴. 그럼 선생님은 보고서 쓰러 갈게. 네, 안녕히 가세요. 김 간호사, 이 간호사, 오늘 많이 수고했어요. 아니에요, 선생님께서 더 일을 많이 하셨는걸요. 맞아요, 선생님. 아니에요,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간호사가 없었으면 아기들도, 그리고 콩순이도, 그리고 콩콩이도 다 검진하는 게 힘들었을 거예요. 아무튼 오늘은 진료가 다 끝났으니까 좀 쉬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해요. 친구들,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오늘 플레이모빌 어린이 병원에서 콩콩이 진찰도 해보고 콩순이 수술도 해보고
갓 태어난 아기 여기서 봐주는 것도 해보고요. 이것저것 해봤는데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다음 시간에도 제니가 재밌는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올 테니까 우리 그때까지 엄마 말 잘 듣고 친구랑 싸우면 안 돼요. 알았죠? 그럼 제니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 친구들.